아, 이번에 할 게임은 프론티어 워즈라는 게임이고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보시면은 저는 처음에 킹덤 러시 같은 건줄 알았어요. 1, 2단도 있고 약간 어디서 본것 같은 캐릭터들이 나오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티어 워즈 킹덤 러시에서 만든 건가? 되게 비슷한데? 별 다섯 개면은 먹을 수 있나 보다. 일단은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어도 안돼 있군요. 한글어가 안돼 있는 건 예상 못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난이도인가 봐. 시작해보죠. 이제 이런 류 게임은 그다지 뭐, 설명이 없어도 하는데 문제는 없죠. 저기 앞에서 오는구나. 그리고 타워가 아니네, 이거는. 영웅이 일단은 있고요.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야, 근데 끝에가 안 보여. 그냥 여기까지만 있는 거겠지. 막음이 돼 있으니까. 돈을 모아서 사냥을 해야겠네요. 어떤 형식인지 전혀 모르겠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프리미어 게임이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미지만 보고 정했기 때문에 이게 사용 아이템이 이게 스킬인 것 같죠? 쿨이 있네. 근데 메테오를 쓴다, 전사인데? 앞으로 갈수 있나? 오! 돈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군요. 이거는 뭐야? 아, 근접, 이거는. 뭐한 거야? 잠깐, 뭐야? 뭐야, 이거? 일단, 잡았구요. 아, 보스를 잡으면 끝나는 거, 이거 깨는 게 아니라. 자, 다음 것도 이어서 가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킹덤 러시 같은 게임이 또 뭐가 있냐는 이런 식이. 아,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네. 두 개씩 먹는 거네. 한번더 해보자. 두 번째 걸로 지금 넘어왔죠. 저번에 킹덤 러시랑 비슷한 디펜스류 게임을 한번 하고 비슷한 게임이 또 있냐고 있으면 알려달라는 그런 식의 이제 댓글도 있었고요. 마침 잘 걸렸네요. 제가 해보고 추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해보면은 즐길 수 있겠죠. 아, 타워구나. 뭔가 있어 겹쳐져서. 이거는 그리고 무료판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이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무료판이 있으면은 프리미어판을 샀을 때뭘 주는데 그런 게 없네요. 아, 너무 느리게 때려서 좀 기분 나빠. 왜 느리적거리지? 이게 뭐야, 근데? 한번 써보자. 아, 이걸 다이아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돼 있군요. 횟수가 있네. 이미 갖고 있었네, 내가. 잡아주고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고 싶은데. 뭐 어차피 죽게 될것 같으니까. 천천히 해보죠. 그럼 일단은 다섯 개짜리 먹으려면 다섯 번을 해야 돼. 한 번에 세 개를 못 얻으니까. 그리고 저번에 했던 이제 뭐더라? 저번에 했던 이제 디펜스 게임이랑 다르게 되게 심플합니다. 타워도 없어요. 스킬 위주로 있는데 회복도 있고요. 이거는 영웅이야.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영웅 이 녀석이죠? 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아, 구매를 해서 쓸 수가 있다. 아, 별로 땡기는 게 없는데 얘가 제일 멋있게 생겼는데? 레벨업도 될 수가 있네요, 이렇게. 경험치를 따로 받거나 그러는 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만 되나봐, 영웅이. 자, 일단은. 그쵸? 슬롯이 없죠, 영웅 슬롯이 지금. 집어넣는. 구경 좀 하자. 야, 얘 체력 엄청 많다. 아, 나중에 나오는 건가 본데? 아, 세력이 있나 본데. 자, 해보죠. 3대까지 굳이 해야 되나? 하자. 난 당연히 타워 설치하는 건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할 거라고. 자, 일반 몹은 상대가 안 되죠. 돌아와.
아 이거 시간 제한 있구나. 오래 가길래 괜찮을 줄 알았지. 이거 업그레이드 좀 해보고 싶은데 골드도 쌓여 골드도 이제 쌓아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쵸? 에이 오면 어떡하니 오면. 아 참 이거 녀석이 직접 오진 않나봐. 얘를 잡는게 목표인 것 같은데. 그쵸? 그냥 무난하게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스킬도 있는데 나는 보병이랑 이제 탱을 바꿔주고. 뭐야 한방이야? 어 스킬 한방. 아 게임이 좀 밋밋하다. 역시 디펜스가 좀 어울린다. 야 갑시다. 쌍수로 바뀌었어. 약간 킹덤러쉬 조가 원래 이랬나? 약간 좀 밋밋한데? 많이 밋밋하신데? 고용만 나왔다. 야 센데 보병? 의외로 세잖아? 그냥 일반 병사가 너무 약해. 뭐냐 보상이 보상이나 한번 보자. 아 이거 오래 할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얘를 만나서 데려오자. 자 붙어봐. 오죠? 끌고 와 끌고 와. 아야 내가 직접 가 상대를 해줘야겠구만. 안 되겠구만. 저렇게 많이 다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타워 하나로 다 그냥 해먹는데? 야, 너무 약하다, 야. 일반 병사. 심하네, 쟤네. 스펙 차이가. 킹덤러시에서 만든 거 아닌 것 같아. 비슷하게 뽑은 것 같아, 그래픽을. 아, 뭐지? 느낌이 좀 쎄한데? 아씨. 가자. 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지금. 이거 뭐 하는 것도 없어, 지금. 그냥 가서 싸웠으면 이 싸움을 이겨버리니까. 혹시 프리미어 약간 혜택을 받고 시작을 한 건가 내가? 그래서 센 건가? 에이 설마. 아 야 가서 싸우자. 그렇지 얼마나 딜 깔끔해. 야 포탑 딜 더 세네? 아니 그래야지. 아 잠깐만 진짜 이런 식이야?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야 그럼 타워는 그러면 이쪽 스킬이 아니구나 그냥 아예. 이게 아 이게 타워지? 그리고 칼로 찍는 거는 기본이고. 이거 한번 하자. 볼 게 없는데 너무? 너무 볼 게 없는데 잠깐만. 너무 볼 게 없잖아 이거는. 그렇네. 기본 스킬 옆에 앞에 떠있네. 떠있죠 여기. 됐어. 다음 과자.
통제 잠금 해제됐습니다. 확인하시려면 퀘스트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아, 빨리 잡으러 갑시다. 뭐냐 이번에도. 쌍 모아봐. 한 번에 딱 찍어서 끝내게. 여기 원거리 내성 같은 건가? 야, 원거리 안다는데? 1번 병사 너무 약해.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자. 어? 아 이런 식이야? 아 이런 식이야? 아 예예 예. 아 내가 소환하는 거여서 아 디자인적으로 너무 소환하는 것 같지 않게 생겼잖아. 아 네, 다음부터 이제 하면 되겠다. 이제 소환을 할 수 있겠네요. 야 이것도 아 장르가 확연하네. 어 가자. 이래서 7이 왜 이쁜 것 같은데? 야, 7번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이미지로 됐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잘 단다. 타워 좋아. 근데 뽑을 게 없, 뽑을 필요가 없어. 죽이면 돼. 참나 이거. 죽이면 돼. 뽑을 필요가 없어. 얘만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 하자 계속. 어. 언젠가는 균형이 맞겠지. 첫 번째 업글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뽑는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 업글 찍기 전에 죽어. 찍고 나서 죽거나. 오늘 짬이 안 나. 미리 스킬을 빼두자. 쟤를 잡지 말고. 나 이거 아까 설명을 못 봤는데 이게 무슨 스킬인가요? 40%라고 돼 있는 것까지밖에 안 봤는데 뭐야? 명중률 그런 건가? 모르겠어. 아무도 못 봤어. 돌아가자 이제. 이제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구만 어떤 게임인지. 쭉쭉 돌아가. 이거 먼저 해보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티어가 위아래가 있고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강화가 되는 거네. 아 이런 거네. 야, 재밌네. 나무 소환할 수 있어 나. 더러운 공수들 죽어. 이렇게 나와. 개기 없네. 저 자식 반피네. 나 메테오로 바꿔야겠어. 메테오가 편해. 그렇지 나오면 이길 수 있지. 나오면 원래 약간 텀을 두면서 하는 건가 봐. 어 근데 좀 밸런스를 못 맞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데 뭔가. 힐로 하자. 힐로 힐로 한번 써봐야지. 나 한글 안 되실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돼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한글로 써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산원 짓게 돼서. 저번에 그거였잖아요? 동화 같은 게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 여기 근접이냐? 저 구성으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한번 티어도 올려보죠. 야 너무 야 저 그냥 둥기야. 저거 로브 입고 마법 쓰고 그런 게 아니야. 근접 마법도 아니야. 그냥 둥기야. 공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수들 도움이 되는 거니? 힐 힐하라고 힐. 아 이렇게야? 20초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야, 바이킹 장난 없는데? 쭉쭉 해보죠. 어,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가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어차피 오늘 하나 또 하다가 왠지 유튜브가가 아니라서 걸렸거든요, 게임 하나. 어,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이미지에서 액션 롤플레잉이라고 돼서 이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약간 양산형 느낌 나는 거라서 내가 한번 걸렀는데 나만 회복되는 거 맞지? 어, 그쵸? 파워도 이거 업글 한꺼번에 하자. 어차피 안 뽑을 거면 업글 하나 많아잖아. 야, 아픈데? 나 많이 아픈데. 야, 잠깐만, 많이 아프다. 한번 다음 티어까지 올려보고 싶어. 바이킹 같다 애매해질 수도 있고. 한 번에, 아, 이거 이렇게 업할 수도 있어? 아, 그치, 이래야지. 왜 돌아가냐, 쟤? 자식, 이거. 몸만 내가 되면 될 것 같다. 어, 뒤 빠지고. 그리고 힐이 그다지 골을 못 판다. 어, 야, 어딨어? 성 왜 안 떠? 아, 성은 직접 가서 업그레이드 줘야 되네, 이렇게? 350이나 더 싸네, 50원. 풀이 좀 센가 봐. 그런 것 같죠,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 그 맥이. 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금액이 되면 저게 뜨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병사 뽑게끔 병사만 뜬다. 어, 좋아요. 괜찮네요. 오냐? 오지 마.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 일반 병사가 나오네. 어, 병사가 세지네, 병사가. 미니언이 세지고, 내가 뽑는 건 고정이네. 예측이 안 돼. 어떤 식일지 앞으로. 아, 얘 뭐 해골 소환하는데? 아, 원래 있던 해골이구나. 아, 됐어, 빨리 가자. 왜 이렇게 흥미가 안 가지? 아니야, 빨리 담고 가죠. 금방 깬다. 근데 웃기는 건 한번 풀로 해서 풀병사 티어 한번 올려보자. 보병은 솔직히 거기서 하고 이미지적으로도 아, 금방 올라가죠. 풀병사가 뭔가 좀 멋있을 것 같아. 어, 약간 좀 특이하게 생기기도 했고 뒤에서 좀 뒤로 와서 싸워. 괜히 부딪히지 말고 미리 올려놓는 게 좋은 거네 그러면은. 그쵸? 야, 공수 세 보이는데. 그래, 공수가 세야 될 것 같아. 내가 몸을 대면 되니까 전사기도 하고. 야, 내가 잡몹 상대로 체력이 나는 거야? 이거 지금 쓰면 안 되겠다. 좀 아껴놔야겠어. 이제 보병 좀 잡아줘. 그렇지, 100원이죠. 내가 여기서 몸을 힐하면서 대고 병사를 좀 쌓아놓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보병이 잔뜩 나왔네. 아니야 보병이한테. 이거 그냥 계속 기다렸다가 미니언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굳이 나무를 가서 밀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한 번에 밀릴 것 같지도 않고 세서. 이제 얼추 밸런스가 맞죠? 수가 랜덤인 것 같습니다. 궁수 나오는 게 좀, 아무래도. 아, 너무 아프다.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뒤에 있는 궁수를 쏴주면 안 될까? 내가 때리면 안 되는데. 아, 됐어.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거리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어, 대기. 내가 몸만 쓰고. 야, 왜 이렇게 돈이 안 쌓이냐? 400원이었죠, 여기는. 아, 진짜 이건 아니야. 공수 죽잖아, 그러면. 일단 한번 밀고. 여기까지 오냐? 야, 한 방이잖아. 됐어, 돈은 모였어. 아, 나 부활전에 당하는 거 아니지? 생각보다 힐이 효과를 못 받아. 아, 여기까지 온다고? 어떻게 조금만 버텨봐. 아, 이거
나오냐? 제가 까였잖아. 근데 이거 별이 무조건 하나가 얻어지니까 걱정은 좀 덜 된다. 얘가 이 해골을 짜잘한 걸 소환하나 본데. 어, 약한 해골을. 키 올렸더니 잘 싸우죠? 이거 같아. 워크에서 나이트 엘프랑 휴먼이랑 있는 것 같아. 적은 역시 오크냐? 엘프 휴먼 동맹이고 못생긴 애들은 다 적. 어, 거미야, 거미. 이거 난이도 낮아서 그냥 가서 죽이면 될 것 같은데? 가자. 아닌가? 아니야. 돼. 바이킹 데려와야겠다. 힐하고. 힐 은근 좋은데? 아닌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체력이 1200이지, 내가. 그럼 쓰레기네? 얘 잡몸으로 나왔네요, 보스. 나머지 다 이런 거 나오나 봐, 이제. 적은 그냥 뭔가 약간 이제 악의 세력인 것 같죠, 그냥? 죽으면 한 번에 밀리니까 빼겠습니다. 와, 야, 공수 좀 잘 비벼봐. 바이킹 오면 한 번에 밀어봐야겠어. 타워 세워서 쌍두끼맨 오면은. 한번 쭉 밀고 컴! 좋아. 여기 밋밋하지? 약간 약간 좀 그런데? 근데 이건 또 호불호가 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또 마음에 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취향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취향을 내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하겠죠 뭐. 고병이 너무 많다. 역시 활잡이가 필요해. 활도 쌓이면 은근히 딜이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어, 이거 주지 말고 대기나 시키자. 어, 이런 하위 티어는 이제 머릿속에 안 넣어. 여기까지 그냥 땡겨와. 자, 뭉쳐서 한꺼번에 뭐라 그래. 레벨업 되는 것도 아니고. 레벨업을 다이아로 시키는 거 보니까 킹덤 러시 게 아닌 것 같아. 경험치 개념이 없잖아 지금. 근데 다이아를 또 수급하는 것도 쉬워. 그냥 사냥하면 되죠. 이번 여기 애들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버텨서 모으겠습니다. 됐다. 이제 모으면 되죠? 아 잠깐, 너무 급하게 다 빼버렸다. 스킬 이렇게 뺄 정도 아니었는데. 그렇지. 아, 공수 싹 끊어먹었네. 6명. 약간 이제 원거리를 소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최대한 여기서 라인 형성하면서 땡겨오겠습니다. 더 땡겨. 궁수가 좀 거슬리는데, 궁수는 이제 보병이 합류하면은 스킬샷으로 잡죠. 저쪽 궁수까지 합류하면은. 궁수가 좀 많이 합류하네? 그렇지! 깔끔. 400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아, 온다. 야, 시간 지나면 오네, 그냥. 그럼 당연하겠지. 뭔가 좀 허술한 게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정도는 당연하지. 위험한데? 강한데? 하지만 궁수를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지 않을지. 살려줘! 이거 뭐 싸우면 되겠다 그냥.
가라 나무맨 가라. 나무 잘 버텨, 나무 잘 버텨, 나무 잘 버텨. 역시 숲의 힘이야. 그거 같아, 건물 타워 같아. 건물이 걸어서 일어나 싸우는 거 같아. 워크에서 센데? 나무맨? 나무맨 센데? 나무맨 4명이면은 나만큼 세겠는데 스킬 안 쓰면은? 나무 셀지도 모르겠다. 좋은 나무였어. 바이킹은 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 다다니트도 있고. 나우맨 전략으로 가자. 숲의 힘으로 깨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래도 인간 가야겠지? 그래서 대기하겠습니다. 알아서 오겠죠. 10웨이브가 지나면은 오나봐. 빨리빨리 죽어. 버티지 말고 스킬 한 번만 쓰고 오자. 좋아. 20초 뒤에 만나요. 얘네 해도 밀리는 거 보니까 좀 심사숙고 해야겠어. 너무 많이 밀어서 지금 약간 미태미태한데. 내가 여기서 전장을 잡으면 얘가 일로 와서 본진을 때리나봐. 무시무시하다 진짜. 안 나오냐? 나온다. 이게 높은 디어야? 아니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성은? 아 이거 체력 때문에 미리 좀 땡겨놔야겠다. 좀 한 번 더 빼. 한 번 더 빼. 일로 와서. 그렇지. 강해. 마음에 들어. 라인을 좀 더 유지를 시켜놔야 될 것 같은데? 세 개 남았지 올라면은? 보스 녀석. 그러니까 바이킹은 75원이네. 아 걔도 75원이었나? 나 회복해야 돼. 우병한테 맡기자. 반피다. 어우 야 잠깐만. 어우 야 왜 이렇게 세냐. 온다 오고 있다. 빨리 불러. 바이킹한테 몸빵을 시키고 내가 스킬 계속 쓰자. 회복돼야 되니까. 야 너무 아픈데 근데? 아니야 이길 것 같아. 깔끔하게. 이름 있는 거냐 얘? 나 그냥 바이킹처럼 생겨서 바이킹이라 그랬는데? 어 좀 위험한데 많이? 야 회복이 감당이 안 돼. 메테오를 해야겠어 그냥. 야 궁수 세다. 그렇지 역시 모이는 건 궁수지. 약간 폭만 있는데? 레벨을 좀 올려놔. 다른 거 쓰고 싶지 않아 솔직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어 얘도 봐봐 이상하잖아. 뭔가 드래곤 같은 거 같은데. 드래곤 같은 게 아니라 드래곤이 맞네. 역시 기사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방어 쪽으로 해야 되나? 스킬로 그냥 다 찍어 누르고 싶은데. 스펙 차이가 좀 심하구나. 영인 주제에 말이야. 야 데미지 엄청 세다 얘. 속도가 더 빨라 법사가 전사보다. 카이팅하면 영원히 못 쫓아가겠네? 그렇다면 이제 그건 없는거죠. 멀티는 없는거겠죠. 나도 이거 바꿀래. 비싸겠지 더? 아 개쎄 보인다. 나 얘로 할래. 이렇게 나오는거냐 꼭?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거구나. 이렇게 선택하고. 아 이해로 하자. 아 몰랐어. 그냥 뒤에 있는 애가 더 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 그냥 얘 스킬 거야 몰라. 강해져라. 그냥 졸라 세지네 한턱도 없이. 만렙이다.
오늘 이 별모서로 이 게임은 가볍게 보고 다른 게임 보죠. 별모서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저번 주에 안 올린 것도 있지만 이번 주에 폴아웃4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 들어가기 전에 별모서 좀 올려두고 갈까 해요. 다음 주 갔다가 또 이번에 닥소울 로드스런도 가야 되는데 아 뭐야 스킬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이거 다 스킬이었어? 나는 이거 시간 지나와서 나오는 건 줄 알았지. 개웃기네. 야 스킬 뭐 이렇게 많냐? 하! 이펙트 똑같은 거가 다 다르구나. 야 가 싸우자. 뭔가 되게 조잡스러워졌어. 나오면 불러. 어 졸라 강한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아. 느껴지진 않지만 체력도 엄청 많아. 달지도 않아. 칼질하니까 녹네 녹아. 야 이거 그냥 끝까지 가겠는데 이러다가. 야 이거 맵도 너무 구성이 좀 일관성. 이게 뭐냐 저 아래 그림이라도 그려놓지. 너무하네 진짜. 아유 뽑는 거 안 봤구나 나. 뽑는 걸 안 받고 하네. 안 받고 하나가 아니라 아래 걸 해버렸네. 위에 걸로 한번 해보자. 얼마인지 궁금하다. 여러 개 한 번에 뽑을 수 있게 해주지. 볼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냥 싸우면 되는데. 어 그냥 가까이 있으면 죽어 다. 이게 뭐냐 조금 엽기네. 빨리빨리 가자. 어 내 생각에는 진행을 더 하면은 이게 골드 수급량이 더 늘는 것 같거든요. 어 저 120에 시작을 하죠. 어, 진행을 아예 빨리빨리 다 뛰어나서. 이건 뭐야? 뭐 원래 위에서 뭐가 오는 건데 내가 지금 잡아버려서 지금 없는 건가? 그렇지. 얘 왜 75로 돼 있지? 설정 내가 안 했나? 아 설마 설정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단계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던가. 그러기에는 좀 많아서 6개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안 맞는데 얘네가. 괜찮네. 유용하게 쓰겠어 저 전략. 이거였나?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진행해야지 풀리나 본데.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풀리나 봐. 이 업그레이드를 더 해야 풀리나 보네. 지금 단계가 아니라 아예 확 그냥 성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보네 이 게임에서. 너무하네 진짜 이 게임 이거. 야 솔직히 12 찍고 넘어오는 거면은 할 틈이 없어. 그냥 싸우게 되니까 먼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게임? 심각한걸. 돈 많아. 일로 와. 그렇지. 저거 마무리했으면은 돈은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졸라 심플하네. 아 볼 때마다 황당하네 이거. 야 애매하게 잘 따라했어. 약간 엄청 열심히 따라했는데. 야 그런 거 있잖아 게임 하다 보면은 막 열심히 하다가 한 게임 많이 하면 질려서 뒤에 가면은 게임 플레이타임이 좀 길면은 나중 가면은 귀찮아가지고 약 대충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엄청 열심히 막 따라한 그 티가 나는데 따라했거나 엄청 열심히 만든 티가 나는데 다른 이제 마무리할 부분이 엉성해.
묘해. 너무 세져서 안 달아? 너무 확 세졌어. 웨이브 기다리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어. 죽이면 돼 그냥.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썸네일을 할 만한 게 없는데 마땅히? 타워 없는 킹덤 러쉬. 아 이러면 너무 좀 양아친가 거는? 야 근데 솔직히 맞잖아 타워 없는 킹덤 러쉬. 금방 올라간다. 야 기술이 무슨 끊이지가 않네. 그렇지 끊이지가 않아. 끊이지가 한번 티어 좀. 아 티어 여기서 하나 더 올려도 똑같지? 그냥 잡자. 진짜 뒤에까지 게임을 봤나 본데. 야 근데 너무 아, 너무 갑자기 타이트해졌다. 1레벨과 10레벨의 차이인데 난이도 올라가는 폭이. 법사 한번 써볼까? 너무 전사만 썼나? 법사 써지긴 하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게임이. 그 다음 3단계보다 다음 맵이 훨씬 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스펙이 더 아니구나. 훨씬 세네 내가. 전사적인 강함이야. 아 졸려. 나 하품했거든요 지금. 그만하죠. 다음에 이것만 보고 그만하죠. 좀 그렇네요 게임이. 아 업그레 하자. 스킬 한번 싹 보고 빼자. 이거 좀 그렇다. 아 이게 소환이구나. 아 이게 뭔가 했는데 불정 소환이네. 올 졸라 작아. 야, 해골 스켈레톤보다 작은데? 아 그건 아닌가? 이거 한번 써보자. 아 그 글로 쏘는 거니? 왜? 올 제가 법사 티 나는데. 아 주변에 하는 거. 야 불정 잘 버틴다. 5단계라 그런가? 아 잘 버티는데? 딜은 확실히 법사가 훨씬 세네요. 아, 잠몹이 너무 거슬린다. 더 오래 가겠는데? 오 예스! 아프지? 이게 스킬이지. 여기 보고 있어. 그래 여기 보고 발사. 그렇지. 얼마나 좋아. 해오리. 아 뭐야 저렇게 나가. 불정. 야, 전사가 훨씬 세다. 전사가 훨씬 세다. 이거 나중 가면 얘가 더 셀 것 같긴 한데 지금 전사가 훨씬 세. 그냥 싸우면 전사는 맞딜로. 얘도 맞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맵이 높아서 그런지. 다음 티어까지 올릴 기회가 왔네요. 의도치 않게. 웨이브 지나면 어차피 올 거기 때문에. 아 맞다 이거지. 이거 겹쳐져서 맞은 거죠? 아 기술 하나하나가 그래서 한 방에 죽은 거죠? 아 이거 조금 이제 올려보자. 이거 기본 올려보자. 나무맨 아 얘 데미지 훨씬 세네 얘가. 나무맨 가자. 아 나무맨 3단계 끝이야? 가자 가자 나오면 가자.
나무로 개 때린다. 아마 다음 티어에서 나오면 풀리고 다다음 티어에서 미니언이 세지고 그 다음 티어에서 새로운 게 풀리나 보다. 아, 그런 메커니즘이겠죠? 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기던 기던 발사! 맞다 이거지. 중복! 아 앞에 맞았네. 제일 가까운 건가 봐. 정면 제일 가까운 데다가 쓰는 것 같은데? 나무와 불의 조합. 언제 죽냐 얘네. 메테오 할걸 그냥. 어울리는데 뭔가. 근데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 의외로. 보기와 다르게. 아 나 자꾸 헷갈려. 뭐 던질 것처럼 생겼는데 바닥에 터져. 이거 뭐야 이펙트. 어디서 따온 건가? 야 너무 너무 심해잖아 이거는. 발사하고 토네이도! 아하! 야 원킬 날 뻔했는데? 중첩 개사기네 이거. 아, 여기까지 하죠. 아 재밌었구요. 되게 좋은데 이런 스킬 또 있나? 뒷내용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이제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유료 게임입니다.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봤자 뭐 비싸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나름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맛도 봤으니까 이런 장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뭐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뿅!